검은색 형체의 두 사람이 그 젊은 남자를 데려가듯이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있었다는 거야. 택시가 가로등을 박아서 20대 남자 승객 한 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맨발바닥 소리 있잖아요. 양말도 안 신은 소리. 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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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박.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또치야 마이클. 또치입니다. 아, 오늘 분위기 지리죠?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오늘 엄청 쌀랑하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도록 하십시오. 자, 사연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공부사연 넘버원. 지금은 떠마시대. 빨라빨라미. 안녕하세요, 또치님.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사연을 적으면서 그때 일을 회상하니 온몸에 소름이 쫙 돋네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혹시 보내실 분들 계시면은 위에 우리 카톡으로 DDOMA1004로 사연 보내주시면 또치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연자는 원래 귀신이나 영에 대해서 안 믿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사연자랑 엄청 가까운 친구가 있었거든. 근데 그 친구는 항상 귀신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 그럴 때마다 아유 거짓말하지 마라.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잘생긴 귀신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라 하면서 그런 말을 했거든. 하지만 그 친구는 오늘도 사연자를 만나러 올 때 귀신을 봤다고 한 거요. 매일 만날 때마다 귀신을 봤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친한 친구께 계속 그렇게 얘기한 게 그럼 어디서 봤냐 그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런 셈 치고 물어봤어. 근데 사연자를 만나러 오던 중에 택시 안에 젊은 남자 뒤편에 검은색 형체의 두 사람이 그 젊은 남자를 데려가듯이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있었다는 거야. 봤다는 거야. 친구가 말하고 사연자는 그냥 그랬지. 야야 뭐 뻥치지 말아야 하면서 그냥 웃고 넘겼어. 그렇게 이제 친구랑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고 헤어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고 씻고 저녁밥 먹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할 것도 없어 하고 TV를 딱 틀었어. 지역 뉴스에 택시가 가로등을 박아서 20대 남자 승객 한 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문득 친구가 말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딱 나니까 썬뜻하지. 그냥 우연일 거야 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연자의 친구의 삶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한 거야. 어느 날부턴가 친구는 술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맨날 마시기 시작한 거야. 담배도 피고 술을 마시면 항상 몸에 갑자기 이렇게 자해를 하기 시작했어. 그 자해 때문에 생명까지 위태로워가지고 큰 수술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여러 번 받게 된 거지. 아 여기서 잠깐 혹시 그 흡연하시는 그 여성분들 제가 뭐 귀한 거 아니니까 오해는 마세요. 평소 친구는 원래 술도 못 먹었거든. 담배도 못 폈던 그런 친구였고 성격도 겁나 원순했던 친구였고 누구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내성적인 친구였어. 근데 그 친구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지. 친구는 혼자 술 마시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이 혼잣말을 하기도 해보고 혼자 그냥 막 웃기도 하고 그리고 술 마시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웃다가 울다가 그러다가 괜히 혼자 기분이 뭐라고 상을 술상을 갖다가 엎어불고 그래가지고 그 소주병을 갖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몸에 막 이렇게 자해를 하기도 하고 날이 갈수록 점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하고
그 사연자가 친구를 많이 말려보기도 하고 술 때문에 그 친한 친구가 자꾸 이렇게 나쁜 길로 가니까 술을 먹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자꾸 막 몸에 자위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안 돼, 그게. 그러다가 결국 그 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친한 친구였는데. 그렇게 친구가 죽고 1년 정도 지난 뒤 사연자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거든. 그렇게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던 중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어느 날부턴가 이유 없이 팔이 너무도 아파온 거야. 못 움직일 정도로. 그러다가 좀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이기도 하고, 팔이. 그냥 사연자는, 아, 그냥 근육이 뭉쳐서 그러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 그렇게 대략 한 일주일 뒤 정도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베란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해. 사람 우리도 보이잖아.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으면 옆에 뭐가 보여. 그래갖고 뭐가 쳐다보는 게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싹 돌렸어. 돌렸는데 어떤 검은색 형체가 휙 지나가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사연자가 뭐지? 도둑놈인가? 사연자는 평소에 겁이 없었거든. 그러고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 봤어. 그래, 걸어가면서 문득 생각하면 여기는 아파트 6층이요. 6층인데 누가 올라갈 사람이 이또 없지, 안 긁었어. 그래갖고 베란다를 요렇게 그렇게 살펴본 게 아무도 없지, 당연히. 6층까지 누가 올라갔어? 뭐 없어. 그러다가 이제 거실 쪽으로 다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베란다 문 쪽을 보니까 손바닥 자국이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야. 이게 사연자 손인가 해보고 이렇게 딱 대봤거든? 근데 그 손자국은 작은 손자국이었어. 원래 사연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뭐 귀신도 안 믿었고 겁도 없고 그런 사람이거든.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어.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도저히 지내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사연자가 퇴근을 하고 집에 있는데 마침 중요한 자료를 회사에 두고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늦은 저녁 시간에 회사를 가게 됐어. 사연자가 일하는 부서로 가서 자료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회사 복도에서 맨발바닥 소리 있잖아요. 양말도 안 신은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두 소리도 아니, 구두 소리 누구나 들어도 알고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는 소리 누가 들어도 다 알잖아요. 누구지? 하고 복도를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봤는데 아무도 없어.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생각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막 다시 찾기 시작했어. 근데 찾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옆에 쪽에 이렇게 옆 라인 쪽에 뭔가 그 사연자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고 유리창에서 검은색 물체가 옆으로 싹 봤는데 뭔가 동시에 그 검은색 물체가 갑자기 쑥 지나가는 거야. 한참 사연자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때부터 갑자기 무서움이 든 거예요. 우선 사연자는 여자잖아. 그리고 거기는 아무리 무서움증이 없다 하더라도 사연자 혼자 있어. 그래갖고 막 무서워서 막 이렇게 자료를 벌러 찾고 있는 도중에 아무도 없는 그 사무실에 사연자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내말좀 들어줘 라고 속삭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갔어. 근데 말할 때 있잖아, 우리가 귓속말로 할때 바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까지 느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도 거짓 잠을 못 잤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사연자는 원래 귀신도 안 믿고 미신도 안 믿었던 사람인데 바로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지역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지. 그리고 어제 일도 너무 생생하잖아.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이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무당분이 사연자를 보자마자 힘줄이 있는 여자랑 같이 왔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사연자는 속으로 무슨 힘줄? 하다가 아니 힘줄이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어. 무당될 팔자구만. 그 얘기를 해. 사연자한테 뭔 소리 하는 거지? 내가 잘못 찾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그 뒤로 했던 말이, 근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자는 더 뻥기지. 아니 내가 지금 이래 살아가고 여기 왔는데 뭔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무당이 될 팔자네, 어쩌네. 그렇게 하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무당이, 자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나가면은
올해를 못 넘길 거네 요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고 이제 사연자가 무당한테 아니 도대체 뭔 말이냐 그렇게 하고 이제 무당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점사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된 거지. 신줄이 있다는 여자는 1년 전에 돌아가신 친한 친구였어. 그리고 그 친구의 이상 행동들은 모두 신병에서 나왔었던 거고 그거를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선택을 했고 그게 한이 돼서 부촌을 떠돌고 있다고 무당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천도제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렇게 날짜를 잡고 천도제를 잘 마치게 됐어. 그 후로 팔에 통증 같은 것도 희한하게 사라지게 되고 사연자한테 이상한 일들도 생기지 않게 되지. 사연자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가 자살할 때 친구는 맨발이었어. 그리고 사연자보다 체구도 작고 이해하셨죠? 아까쯤에 그 손바닥 자국이나 그 맨발 소리 계속 사연자 주위를 맴돌고 있었던 거지. 끝으로 사연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이 세상에서 슬프고 억울했던 일 다 잊고 좋은 기억만 갖고 가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마웠고 보고 싶고 사랑하다 친구야.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